안녕하세요. 멋진 여사입니다. 무덥던 여름도 어느덧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찬 기운이 도는 이때에 아스타꽃이 피어났습니다. 우리 동네는 조금은 꽃 소식이 늦는 것 같아요. 다른 꽃들이 다 지고 난 자리에 찬란하게 피어나 나의 뜰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만개한 꽃송이도 이쁘지만 아직 꽃망울이 터지기 전에 모양도 참 이쁘죠? 이 아스타는 제가 3년 전에 12포트들이 한 상자를 사다 심었는데 그 이후로 개체수가 20배도 넘게 늘어났습니다. 특별히 삽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름을 따로 줄 필요도 없고요. 물을 주의 깊게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내리는 빗물에 의해서 잘 자랍니다. 한번 심어 놓으면 저홀로 개체수가 늘어나고 꽃을 피워냅니다. 다만 여름에 한두 차례 정도 순지르기를 해줍니다. 순지르기를 해주면 꽃대가 굵어지고 단단해지면서 새로운 순에서 핀 꽃들이 튼실합니다. 풍성하고 무수히 많은 꽃을 원하신다면 순지르기를 시도해 보세요. 그러나 지대가 높은 곳이거나 언덕이면 가지가 늘어지는 것도 참 운치가 있습니다. 취향대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스타는 10월 초에 피기 시작해서 설이 내리기까지 그렇게 오랫도록 정원에서 튼실한 꽃을 피워냅니다. 아스타는 처음 꽃이 필 때와 질 때까지 꽃 색깔이 계속해서 변합니다. 처음 꽃이 막 피기 시작할 때는 연보라빛과 진보라와 하얀색이 어우러진 파스텔톤이고 시나브로 짙은 보랏빛으로 물들어 갑니다. 홋겹의 여리여리한 꽃잎이 앙증맞아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수국이에요. 작은 꽃잎이 흔들릴 때마다 신비스러운 보랏빛이 여심을 설레게 합니다. 가을엔 아스타의 보랏빛 환상에 취해볼 일이에요. 그리고 아스타는 한두 포기 심는 것보다 군락으로 심을 때 더욱 아름다움을 발산합니다.